자, IT의 코너입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IT 관련된 뉴스들이 꽤 많은데. 네. 먼저 이거부터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인 것 같은데. 네. 네. AMD 4나노 물량을 TSMC로부터 뺏어왔다. 네. 맞습니까? 네, 네, 일단 외신발 보도가 나왔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들은 있습니다. TSMC가 계속해서 이제 독점 사업자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업체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TSMC에서 이원화를 할 업체가 없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나노, 5나노 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오히려 삼성에 있던 퀄컴이 오히려 TSMC로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이 4나노, 5나노 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 이게 이제 애플의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또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 쪽으로 이원화를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모빌아이가 일부 차량용 AP 쪽을 이제 TSMC 100% 하다가 네. 이제 이원화를 했고 이번에 그 AMD도 이제 이원화를 하는 거죠. 그 자율주행 칩에 해당되는 모빌아이, 네네. 구글 쪽인가요? 모빌아이는 이제 또 기존 완성차 업체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레벨 2 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하여튼 TSMC로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뭔가 이제 자기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네네. 의미가 있어서 근데 뭐 당장 주가에는 뭐 어떻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죠? 하반기 만약에 좀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네. 약간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나의 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 뉴스는 뭐 섞여 들어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대규모의 오더 컷. 네네. 아 이건 또 뭘까요? 서버용 반도체 반등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도 하던데. 일단 이제 지금 클라우드 쪽하고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이제 경기 둔화 영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량 해고를 또 하고 있고.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AI 관련된 인프라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IBM 같은 경우는 AI 쪽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이엔드 쪽 네. 이제 AI 쪽 그 뭐 GPT 관련된 그런 쪽 투자는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덜 시급한 그런 네. 쪽 이제 투자는 좀 축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D램 현물 가격 제가 추적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막 D램 익스체인지 가가지고 뭐 매일 보고 막 그것도 뭐 유료 그렇죠 시세 보는데 유료예요 유료 네네. 뭐 그냥 가입도 하고 막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 네. 귀찮아가지고 안 보는데 요즘 바로 나오니까요 그래요? 네. 좀 반등합니까 드림 현물가 이게 좀 네, 네 그렇죠 현물가는 이제 삼성 25% 감산설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약간 반등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에 비해서 한 1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 선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고정거래 가격도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미래의 장기 공급 계약 맞습니다. 가격이죠. 네네. 그렇죠.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네. 항상 비교하지만 현물과 선물의 개념으로 네네. 선물 가격이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백워데이션 네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컨셉으로 현물이 이렇게 같이 끌고 내려가는 형태. 그 선물이 먼저 이제 네네. 고정거래가가 좀 올라가줘야지 현물가도 이렇게. 아니요, 현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래요? 네. 그 선물을, 왜냐면 이제 반도체는 고정거래 가격이 95%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물 가격은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그런데 향후 이제 선행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은 기업도 준비 오신 거를 봐야 될 텐데, 네네. 앞서 타이틀은 나갔어요. 올해 신규 수주 최고치 기대. 네, 어디? SFA라는 SFA. 네,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향. 네. 형이 너무 꼬리표가 네.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SMS하고 너무 네네. 이미지도 비슷하고. 네, 그렇죠. 네. 약간 하여튼, 엄청 안 움직이는 네, 회사. 그러니까. 네, 뭐 종합 장비 회사입니다. 네. 원래는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주로 납품하던 회사였고, 물류 장비를 주로 했어요. 이제 물류, 이송 이런 쪽을 주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M&A를 통해서 많이 회사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하고 2차전지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뭔가 수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의 어떤 주 원인은 2차전지 쪽입니다. 지금 2차전지 수주 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DI향 쪽에 뭔가 예상을 깨고 SK온 쪽이 주력이고요. SK온 쪽으로? 네네, 맞습니다. SK온 쪽이 주력이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그 전극 공정이랑 조립 공정이랑 화성 공정을 풀 라인업을 가진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네. 오케이. 네. 자, 최근에 CIS. 네네. 상장되어 있는 CIS 말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산자 배정으로 SFA 400억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누가 누구한테? SFA가 네. CIS를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아~ 네, 작년에 25.8% 지분을 확보를 했고 네. 이번에 추가 증자를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CIS가 전극 공정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장비 업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캘린더 쪽 이제 아변하고 그리고 이제 코터 코팅하고 이제 슬리터 이제 커팅하는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 이제 추가 증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에는 삼성 이쪽에서 네. 뭐 SDI가 됐건 전자가 됐건 네네. 뭐 뭐가 됐던 보통 뭐 IT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였는데 2차 전지 산업이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라인들을 갖추는 느낌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SFA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SFA 같은 경우는 그 SK온 쪽으로만 주로 하고 있었는데 네. CIS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거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삼성 SDI하고 그리고 유럽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까지 네. 영업망을 갖추게 된 겁니다. 네. 역대 최대 수주 잔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 맞습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SFA 그 2021년 말 수주 잔고가 6,7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조 3,8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수주 잔고가 많아진 거고 그리고 CIS를 인수를 했잖아요. CIS가 기존에 수주받은 잔고가 5,8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2조 원 정도가 수주 잔고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시가총액은 SFA가 1조 4천억 원. 네네. 작지는 않은 기업인데 네네. 주가는 항상 무거운데 최근에 조금 그래도 올라오긴 했군요. 네네. 올라오다가 좀 누워있구나. 자,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네네. 디스플레이 초격차 전략을 내세우면서 총 4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SFA도 수혜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면 항상 SFA가 수혜를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폰용 OLED 투자 이후로 거의 7년 동안 제대로 된 투자 사이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아이패드향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역할을 못했던 이제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쪽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네. 2차 전지는 원래 좋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좋아지는 거죠. 네. 자회사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SFA 반도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던가요? 여기는 이제 OSAT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공정. 그 후공정 쪽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해주는 회사인데 원래 보광그룹에서 있던 회사인데 이제 인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향 쪽으로 주로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 쪽이 메인인데 점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온양하고 천안 캠퍼스 방문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하나 마이크론 쪽에 이제 장비를 다 뜯어서 주고 거기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낙수 효과로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SFA 반도체하고 하나 마이크론 여기 두 개가 이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좀 실적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쪽에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1분기 쪽에 이제 패키징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충분히 전환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했죠? 네, 지금 뭐 일단 전망치는 나와 있는데요. 대충 어느 정도? 네, 매출이 한 3,800억에 영업이익은 한 35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일단은 연결 기준으로 지금 SFA 반도체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건데요. 네. 실적은 안 좋은데도 그 수주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1분기 중에 지금 신규로 수주받은 금액만 5,500억이거든요. 이 5,500억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지난 5년 동안 연간 수주액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 5년 동안 연간으로 받는 수주액이 한 1조 정도인데, 1분기에만 5,500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미국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주 흐름이 좋은 거죠. 네. 네. 자, 정규 질문은? 거기까지라고 하는데 TSMC가 뭘까? 질문을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네네. 전달을 제대로. 일단 이제 좀 최근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주목해야 될. 미국 내에 TSMC가 네. 가격 인상 검토하고 있다고. 네네 맞습니다. 삼성의 기회가 열립니까 이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너무 슈퍼 어리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계에서 그 칩을 위탁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파워를 가진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네. 근데 애플조차도 계속해서 지금 가격을 올려주고 있어요. TSMC한테.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삼성이 이제 조금만 이제 그 기술 경쟁력만 올라와주면 네. 지금 TSMC에서 삼성으로 이원하고 싶은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삼성은 3나노부터 TSMC하고 기술 좀 그게 흐름이 다릅니다. TSMC 같은 경우 기존의 핀펫 구조의 어떤 기술 가지고 3나노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 구조상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만약에 아이디어대로 나온다 그러면 핀펫보다 어떤 전력 소모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멀티 파운드리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TSMC 갑질 가격 인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원화하려는 니즈. 그래서 지렛대를 삼아서 좀 이제 가격 인상을 저지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아침에는 5월 5일 우리 어린이날 휴장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미국 뉴욕에서는 이제 내일 아침에 정규 시장 끝나고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은 가장 큰 네네. 상징성 있는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앞서 개장 전에 잠깐 접한 제가 보도는 애플이 자사주 매입 120조 원을 예정하고 있다.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느낌이 좀 그렇단 네네. 말이에요. 물론 네. 뭐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120조 자사주 매입이 또 그거를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는데 네네. 애플은 지금 뭐 한답니까? 일단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일단 아이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안 좋은데 네. 상대적으로 다 안 좋은 게 지금 맥북하고 그 아이맥 같은 네. PC 쪽 라인업들이 굉장히 그렇죠. 안 좋은데요. 최근에 뭐 지금 거의 재고 소진을 위해서 굉장히 떨이로 많이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맥북에다가 그 M1이라는 자체 설계 칩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인텔 칩을 빼고 굉장히 성능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센세이션했죠. 네, 그런데 M2가 별로 잘 안 나왔어요. M2가 시원찮았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TSMC가 3나노 공정이 안 되니까 M1도 5나노 공정으로 하고 M2도 5나노 공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를 잘 하더라도 네. 성능 개선의 폭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M3가 곧 나오거든요. 근데 M3는 3나노 공정이 유력해요. 그러면 M2 대비해서 M3가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M2 물량을 좀 떨이로 많이 좀 밀어내고 지금 빅베스를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코멘트를 만약에 애플에서 해준다 그러면 가이던스 네네. 코멘트를 해준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격 디펜스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우리 연휴 이후에 사실 다음 주에는 애플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애플 주가가 반향을 하고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돋아주면은 뭐 다음 주 초반에 뭐 애플 효과 뭐 이런 게 또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 쪽에 납품하는 뭐 디스플레이만 해도 애플 향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FPCB, RFPCB BH. 쪽이 네 그렇죠. 대부분 애플 향 쪽이거든요. 네. 이런 큰 기업들이 사실 애플 쪽으로 많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네. 배터리 인체전지 네. 좀 문의가 들어왔는데 요즘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니 좀 이제 비싼 것 같다 이야기했더니 제가 역대급 막풀이 달리더라고요. 네. 혼자 얘기하세요. 네. 뭘 이야기 혼자요? 저랑은 거리 같이 가시죠. 저랑은 거리 두고. 네. 이게 좀 너무 과열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이게 언제적 느낌이 있냐면 테슬라가 막 천슬라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테슬라 지금 가격을 네. 올리든지 떨어뜨리는지 이게 있죠. 시가가 네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는데. 종작 실적 나올 때는 네. 뭐 테슬라 지금 좋다고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네. 그때 천슬라 갔을 때 오버슈팅 한 것 같다 그러면 주주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해요. 근데 모델 3 가격이 네. 지금 네. 기아 EV6보다도 떨어져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델 3 가격이요? 네, 그렇답니다. 네. 요즘에 할인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는 전략을 저 테슬라가 구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뭐 LFP 이제 배터리하고 자꾸 민감한 거 물어보시는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 어제 그
아, 2차 전지 코멘트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민감하죠. 사실은 네. 이제 뭐 시세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민감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게 주식하고 뭐...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정말. 그렇죠. 네. 근데 시세 네. 하여튼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뭐 에코 프로, 네. 에코 프로 BM 네. 약간 이렇게 플러스는 돼요. 네네, 그렇죠. 플러스는 되는데. 아, 그러니까 계속 시세 가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틀린 거잖아요, 시세로는. 근데 이게 뭐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과열만 좀 해소하면서 네네. 적당히 네. 이렇게 뭐랄까요. 네.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전하게 장기 우상향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이성이 필요하죠.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데, 요즘에. 네. 하여튼,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주가 네.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한미 반도체 딱 시그널 하면 이영수 대표님. 네네. 일단 뭐 한미 반도체도 사실 밸류에이션으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근데 했는데.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아. 지금 뭐 스페이스X 쪽에 EMI 차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모든 반도체 IDM 업체들이 지금 어드밴스 패키징을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려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가 커지면 결국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좀 흐름이죠. 네. 좋게.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없습니다. 네, SFA만 계속 오늘. 다른 기업 보는 거 없어요? 오늘 다 틀었나요? 없는 거. 아니 없는 걸로. 네. 아 네네. 좀 이렇게 아 우리 다다음 주인가에 뭐 계획돼 있는데 그 예전에 왜 네네. 가로등에 네네. 전기차 충전하는 네네. 회사 있었죠. 네. IL 사이언스. 네, IL 사이언스. 아, 네네. 대표에서 출연하는 예정인데 네네. 그런 것도 네네. 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네. 또 이제 사실 그 두피 그 탈모 방지 이런 그 기기들도 하고 있고 IL 사이언스. 네네네. 그 거기에다가 이제 가로등에다가 이거를 이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작은 회사인데 굉장히 좀 약간 아이디어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이사 나오신다니까 한번 얘기 더 그때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